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배웠죠. 만났을 때 인사도 배웠고, 두 가지. 예? 그래, 1호.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 배웠다니까? 아니에요?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안 배웠나요? 헤어질 때 인사도 두 가지 배웠죠? 그 다음에 아침 인사도 배웠죠? 오후 인사도 배웠고요. 저녁 때 인사도 배웠고요. 그 다음에 잘 자라는 인사. 그래서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죠. 자,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? Hi Sam 해도 되고, Hello Sam 해도 된다. Hello, Sam. 됐습니까? 오케이. 만났을 때 인사였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만났을 때 인사죠. Hi, hello, and Hi and 해도 되고, Hello and 해도 된다. Hi, Anne. 자,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인사 두 가지가 나오네요. Goodbye, Sam. Goodbye, Sam. Bye. 어떻게 했어요? Bye. 예. See you. 이렇게 쓰면 되나요? 선생님은 이런 거본것 같은데? Goodbye, Sam. 오케이. 바이를 못 쓰고 있습니다. 그쵸? 너도 쓰기 연습해. 오케이. Bye and 해도 되고, Goodbye and 해도 된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. Morning. Good morning, sir. Good morning, sis. 굿모닝 시스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요. 모닝, 아 진짜 뭘 연습해갖고 온 거야? 이게 연습해 온 거야? 어? 시반 진짜 이 연습도 안 되겠네. 뭐, 자 모닝 어떻게 했습니까? 오케이, 여기까지 소리. 얘는, 오케이, 반 친구들은 클래스죠, 클래스. 아하. Good morning, class. 오케이,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인사하네요, 아침 인사. Good morning, Miss Cook. Morning, Miss Cook. 오케이, 그래서 Miss Cook 하는 거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에요, 여자 선생님이에요? 남자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했을까? Mr. Cook이라고 했겠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오후 인사입니다. 지금 이 시간대 인사죠? 그래서 뭐? 너 마스크 어쩔 수 없이 써. 자민. 문자민. 마스크 써. 뭐해? 오후 인사 뭐예요? 굿. 연습도 하고 오세요. 웃음이 나오냐? 어?